모델의 미음자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의 권유? 네, 해서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를 전 들어가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저는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우승을 하면서 이제 19이 넘어가는 해에 바로 나가서 20살 전에 외국 나이로는 17, 18에 해를 진출했죠. 근데 야 어머니가 이 정도 됐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제 처음 모델 일을 해서 정산을 받고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부모님 집 대출금 이제 상환도 해드리고 이제 오빠가 이 방송을 보면 이제 아는데 제가 오빠 이제 등록금을 4년 내내 몰래 내줬었어요 다. 부모님이 괜히 이렇게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싫고 이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. 진짜 멋있다. 예. 네. 가족들 위해서 모습이 좋아서. 아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. 나는 거기까지 지금 나랑 되게 비슷해서 했어. 아 역시. 상황이. 뭐, 나는 달랐겠네. 이게 현자 들어가신 분들. 왜냐면 효녀 가수 현숙님 계시고 우리 저 효녀 모델 현직 차태영님. 야 효녀 모델 웃긴다. 효녀 모델. 근데 진짜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일을 하면서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. 그죠, 그죠. 네. 맞아, 맞아. 태민 씨는 어때요? 네, 저는 모델을 하고 싶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뭐 조선소에서도 일을 했었어. 조선소? 네, 백화점에서 창고 관리직도 했었고 카페에서도 알바를 하고 이제 그 중간마다 이제 모델비도 하고. 지금 이렇게 유명하기 전,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생활을 네, 하시면서 했겠네.